유인석 협회회장 침식을 배영하겠습니다. 먼저 주소리 공동회장께서 유인석 회장께 축대장을 전달하겠습니다. 추대장 경상남도 주민자치의 문서 기한은 정관 제12조에 의거 2018년도 경상남도 주민자치의 등기청에서 제3대 대표장으로 추임되었기에 이에 추대장을 드립니다. 추대기간은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0일까지입니다. 2018년 2월 28일 경상남도 주민자치에 여러분 큰 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전달해 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안창희 공동회장께서 주민자치 회의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희 회장님. 네. 앞으로. 회기가 전달될 때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산 합동호 협회장 안창입니다. 앞에 앉아주세요. 앞에. 네, 포즈 좀 찍으시면 보이세요. 눈을 잡으시면 돼요. 사진 다 찍었습니다. 자치는 저희들의 열정적인 노력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최고법인 헌법에 자치분권에 대한 조항이 확실히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 합심 협력해서 자치분권 개헌을 이룩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계획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향후 추진 업무들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이를 추구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남도 주민자치 대표 회장으로서 우리도 주민자치회가 전국에서 인정받는 주민자치가 되도록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심사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단계 더 남아있습니다. 저희들 오늘 공동회장 감사 추대장과 선임장을 전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창희 공동회장님, 주선희 공동회장님, 신대범 공동회장님 이제 앞으로 나오십니다. 자, 우리 안창희 공동회장님. 선임장 경상남도 주민자치회 안창희, 기한은 정관 제12조에 의거 2018년도 경상남도 주민자치회 정기총회에서 제3대 공동회장으로 선임되기에 이에 선임장을 드립니다. 선임 기간은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0일까지입니다. 2018년 2월 28일 경상남도 주민자치회.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수리. 예, 선임장 경상남도 주민자치회 주설이 내용은 아까 같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신대봉입니다. 선임장 경상남도 주민자치회 신대봉 내용은 아까 같습니다. 예, 기념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선임장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규 감사님, 임혜안 감사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백성규 감사님 조금만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장 경상남도 주민자치의 백성규, 이하는 정관 제12조에 의거 2018년도 경상남도 정기총회에서 제3대 감사로 선임될 기회에 선임장을 드립니다. 선임 기간은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0일까지입니다. 2018년 2월 28일 경상남도 주민자치회.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선임장 경상남도 주민자치회 임명한 내용은 아까 같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경상남도 주민자치의 정기총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